주로 이제 의류 쪽을 많이 보시잖아요. 섬유의복 네. 쪽을요. 그 섬유의복 의류 섹터는 최근 주가 동향은 어땠나요? 섬유복은 크게 이제 또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소비자들 브랜드를 가지고, 패션 브랜드 사업하는 회사, 우리가 알기로는 뭐 한섬, LF, 과거 이제 LG 패션,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제조해서 수출하는 ODM 회사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최근 한두 달 정도 동안에는 이 ODM 수출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좋았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뿐만 아니라 이번 실적도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그래요? 회사들은 좀 되게 오랜만에 사이클을 좀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패션 브랜드 회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떤 회사는 중국에서 잘하고 어떤 회사는 사실 특정 브랜드를 잘 팔고 명품을 잘 팔고 또 어떤 회사는 뭐 키즈 라인이 좋고 이렇게 다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코로나 이 국면에서는 수혜이기도 하고 피해이기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지난주 중후반부터 이제 좀 의미 있게 하루 뭐 3, 4%씩 이렇게 오르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거리두기 제한 완화하고 하면 화장하고 어디 또 많이 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내수에 치중돼 있는 뭐 의류 회사나 화장품 회사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은 별로겠죠, 그죠? 근데 그렇죠. 예.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팬데믹이 확산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한번 확인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 지표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옷이 가장 성수기인 때는 4분기입니다. 당연히 겨울옷을 파니까. 겨울옷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예, 수량으로 보자면은 그게 가장 많지는 않을 텐데, 비슷하게 팔릴 텐데, 하나당 워낙 비싸다 보니까는 4분기 내지 1월 달까지가 가장 극성수기인데요. 월별로 그 금액을 봤을 때, 11월, 12월을 제외하고, 연중 어느 달이 가장 패션 소비가 좋냐면은 3월과 5월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3월은 신학기가 있는, 입학식 뭐 이런 예, 거. 물론 이제 2월부터 좀 좋아지긴 하지만 2월은 영업일수가 적어서 이제 3월보다 조금 처지는 달이고, 3월과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그렇죠. 예, 아이한테 옷도 시부모님, 사주고. 아이, 예, 뭐 선생님 이렇게 패션 액세서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 5월은 보면은 또봄 시즌 신상품이 막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새 옷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들어가면서 옷을 좀 많이 사고 그러는 편인데, 우리나라가 2021년의 월별 소비 흐름을 보면은 2019년 대비 옷에 대한 소비가 좋았던 월이 딱두번 있었는데요. 9월과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중 내내 19년보다 좋았습니다. 패션 소비가. 그게 이제 사실 ODM 회사들이 좋다라는 논리의 하나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긴 수요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9월, 10월만 좋고 그 외에는 하나도 안 좋았다. 왜냐면은 9월,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추석이 9월이었는데 그 추석 전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번 추석이 지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 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모임 외출해 하나 봐야 보다. 되나? 예, 이거 거리 두기 좀 해제되나 보다. 이러면서, 한 2년 만에 옷을 좀 사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연령층이 있는데요. 그게 유아동, 10대들. 그다음에 50대 이후에 중장년층들. 이분들이 가장 코로나에 대한 이 소비가 민감한 연령층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도 매일 안 가고. 그러니까 사실 신학기 수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동창회 개모임 안 하니까는 옷을 사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새 옷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10월 달에 등산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샀는데 11월부터 오미크론 얘기 나오면서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11월, 12월은 다시 19년 이전으로 확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1, 2월까지도 그게 회복이 아직 안 됐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그래서 9월, 10월에
작년에 가능성을 봤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만으로도 사람들이 옷을 산다. 내가 지금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옷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2, 3년 정도 지나면은 약간 천이 좀 그렇죠. 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살도 좀 찌고 그래가지고 꼭 살 수밖에 없는 그 달이 올해 5월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4월, 3월도 이미 그런 반등하는 지표들이 내부적으로 회사들은 관리를 하시겠지만은 5월달은 조금 더 폭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분기 실적부터 사실상 패션 쪽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ODM도 좋은 건 확실한데 그 다음 국면으로 브랜드사들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죠? 저희가 뭐 한섬, 뭐 LF 이런 게 있나요? 많죠. 뭐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더 네이처 홀딩스 등등 상당히 많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이 브랜드 하는 회사들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잘 이제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네, 아니까. 상장되는 회사도 여러 개 있는가요? 상장된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 예, 뭐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살짝 언급 드리기로 10대 부근의 이 유아동 그리고 50대 이후에 60대 정도의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전화요? 소비 60대세요? 안 보이는데 아니, 50대, 그렇게 60대. 60대. 근데 네. 그 분들 중에 이제 사회생활 안 하시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어느 옷을 살까? 어떤 신발을 살까? 했을 때 좀 대중적인 브랜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마침 좀 휠러 같은 게 오르는데 그런 이유로 꼭 오른다는 건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겠지만은 휠러 홀딩스가 원래 국내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그 연령층이 10대, 20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10대, 20대의 애들이 학교 갈 때 가방, 신발, 옷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가 수준에서 좀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네, 그런 브랜드. 그래서 네. 이제 이 키즈 라인이 있다라는 거 많이들 잘 잊어먹고 계신데 그거 좀 한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럼 50대, 60대들의 또 브랜드 중에 지난번 단장님께서는 아, 그게 아직도 있나 이러셨는데 이제 닥스 브랜드 이런 네. 거 하는 LF. 네. 네. 마에스트로는 어디서 하나요? 맞습니다. 마에스트로는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마에스트로는 이제 LF고 갤럭시는 네.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브랜드를 하는 회사. 아, 그게 또 매출이나 이익에서 비중이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휠러나 LF 이런 종목 특히나 전고점은 물론이고 2년 전 정도 주가로 아직 가지도 못한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정리하면은 국내 매출이 그 익스포저가 많은 그 의류 업체 가운데 주가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주가 맞습니다. 있는 예. 그런 또 이제 주로 그 의류의 매출 그 소비 대상대로 봤을 때 네. 10대나 아니면 50대, 60대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익스포저 돼 있는 의류 업체를 골라서 좀 그런 거는 좀 끌고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예.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4분기가 성수기고 네, 그러면은 사실 가을 겨울까지 네. 계속 좀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워낙 시장 또 싸고. 자체가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이 뭐라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대형주가 끌고 가기에는 지수 부담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일정한 테마를 갖고 그 테마에 편승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 그런 주식들이 좀 더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소테마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그 ODM 회사를 얘기를 했는데 네. ODM, OEM 마찬가지인데